짜잔.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행복을 찾아보자. 맨날 행복 찾는데 맨날 불행해. 뭐가 이렇게 인생이 참, 참 마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아이고. 네. 제가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제가 네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일을 하고 있는데, 어둡죠? 아, 진짜 요즘에 꽃샘추위 때문에 너무 바깥이 추워요.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참, 경제적으로도 춥고, 그죠? 추운 분들 참 많으시죠? 네. 근데요, 상대적으로 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몇십만 없어서 미쳐 죽지만요, 어떤 분들은요, 몇백, 몇천, 몇억이 없어서요, 죽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꿋꿋하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검소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손이 너무 지금 저기 돼가지고, 이 인연 아주머니 자급자족 하시는 거 아시죠? 제가 손해요. 제가 네일리스트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니퍼가 오래돼가지고 잘안 들어요. 아, 잘 드는 거는 제가 출장 가서 해주려고 차에다 넣어놨어요. 출장? 출장이라니까 이상하네. 진짜 경제가 진짜 마비 될 정도로 힘든 것 같아요. 가정경제가. 사는 게왜 그렇게 힘든지, 그죠?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또 젊은 층들은 또 부유함 속에 자랐기 때문에 또 어려운 부모님의 그 심정을 잘 몰라요. 저도 우리 부모님들처럼 어렵게 안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어려운 심정을 저도 잘 모르거든요.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추워서 지금 뜨거운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도 추운데 뜨거운 수염차 끓여서 드셔보세요. 이제 인연 아주머니요. 이제 옥수수 수염차 뜨겁게 마셔요. 이제 물에서 이제 바, 아니 저기 술에서 이제 수염차를 바꿨어요. 몸을 생각하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웬만큼 저의 그런 잘못된 까르마 습관을 조금 내려놓으니까요. 제가 조금 마음이 진정됐네요. 처음에는 막 억울해, 억울해, 분하고 억울해 막 이랬는데요. 그래봤자 저에게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 나름대로 억울하고 힘들고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 또 어렵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하느냐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한 발짝씩 좀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싸우기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걸로 간다면 그도 상대편도 들괴롭고 나도 들괴롭고 그렇다는 거죠. 상대편 괴로운 거는 둘째치고 내 스스로가 좀 괴롭지 않아야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코로나 아니면요 가게가 문 닫을 이유가 없고요. 대면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운영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대면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가게를 차린다고 해서 장사가 되나요? 안 돼요. 저한테 어떤 언니가 그래요. 기술 있겠다, 네일샵 차리지?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럼 언니 유지비용은 어떻게 해요? 유지비용? 지금은요, 안 차리는 게돈 버는 거예요. 벌리지 않는 거. 현상 유지.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더 위축되죠. 오일이 없네요, 오일이. 아, 여기도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머리에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서부터 마셨더니요, 물이 식었어요.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고난 속에 아이디어가 생기고요, 창의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이, 석호님. 창의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이게 편안하고 안정적일 때는요,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려움에 처하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요. 회전이 되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제 손톱은 제가 다 해요. 추우시죠? 박군이 춥죠? 날씨가 흐려요. 너무 이제 손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땜빵 하다가 이제 지금 네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막 겹겹이 입었어요. 아침에 또 친한 언니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또 용기를 얻었답니다. 제가 서로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니까 지쳐있고 누워있다가도요 이렇게 생동감이 생기고요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말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면 상대편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요, 진짜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저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요 진짜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언니들의 응원의 그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정말 다 쓰러져 가다가도 다 쓰러져 가던 소도 낙지 먹으면 힘난다면서요. 저에게 있어서 낙지 같은 역할은 네, 그 친한 언니들의 그 좋은 응원의 말이에요. 넌 할 수 있고 너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 그 다음에 네, 서로 염려해주는 그런 위로의 말들이랍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준다고 해서 다친 거가 손잡아 준다고 해서 넘어진 사람이 안 다치진 않아요. 일단 넘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서 손을 내밀어 준다는 건 그 상대편을 응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격려해 준다는 그 긍정적인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진 사람에게는 그 손에 그 벌려 이렇게 내밀어준 그 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요, 우리가 뭘 줄 수도 없고 나도 힘들기 때문에 뭘 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뭐 없어요. 힘내세요 라는 그런 말밖에 해줄 거기가 없어요. 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 말이라도 그 말을 해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 그 다음 자라나는 새싹들, 병아리 같은 그 아이들에게 말을 이쁘게, 예? 그 긍정의 메시지의 말을 해주는 거죠.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그러면 사탕, 예, 주는 것보다, 뭘 좋은 거 사주는 것보다 그 말을 이쁘게 해주는 것이 그 아이의 마음에 좋은 그 까르마, 좋은 그 멘토의 그 마음이 형성이 되는데 좋은 거를 넣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저는 그거를 요즘에 많이 느끼고요. 네, 아우, 잠깐만요. 50대 아주머니들 막 냄비째 먹어요. 그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요즘에 막 4천명의 디지털 모르시고 나가면 다 눌러야 되고 터치해야 되는 이 스크린에 우리 그 나이 드신 분들 못 움직여요. 어제는 어떤
저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를 영어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예? 나이 든 분이 못 찾아오게 하려고 영어로 했다고 이렇게 비약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진짜 같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또 중년은 중년대로 또 청년은 청년대로 그 다음에 유치원생들은 유치원생대로 초등학생들을 중학생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각자 다 자리에서 잘 살아야만이 이게 어느 한 특정 인원이 잘 산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한 특정 1%가 못 살면요. 그1% 때문에 사회 전체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정책 이런 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 아주머니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그 세상을 내가 아는 세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런 게 그게 다 각자 자기가 하는 세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싸우면 내 발등 내가 찍는다는 거.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이 위기 맞은 이 순간에 제 인생에서도 저도 위기를 맞은 이 순간에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그 아주머니의 대표 주자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싸우는 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난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 응원해주고 내가 이해가 안 됐을 때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냥 그 사람도 살아온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죠. 가족끼리 도와야 되고 이웃끼리 도와야 되고 또 네. 같은 국민끼리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정치 유세, 정치나 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좀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평온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끄달림 없이. 진짜 너무 한평생 사는 삶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도 괴로움 속에 꿋꿋하게 잘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아빠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엄마들에게 박수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아이들. 정말 태어나서 시대에 정말 좋은 시대인 것 같진 않아요. 어린 나이부터 놀이방에 가야 되고, 또 어린이집 가야 되고, 유치원에 가야 되는 그 아이들에게 응원해주고 싶고요. 정말 똑똑해 아이들. 너무 이쁘고요. 또 중고등 아이들, 또 10대에 20대 청년들 너무 순수하고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늘 보면. 우리나라 우리는 옛날에 코 찔찔리고 이랬는데요. 지금 아이들은요. 깨끗하고요. 진짜 다들 잘생기고 너무나 이뻐요. 마음도 이쁘고요. 그리고 또 아직 미숙한 30대, 20대 후반 30대 분들 이렇게 보면요. 진짜 멋지고 훌륭해요. 정말 고퀄리티하게 잘 사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또 아이들 낳은 그 새내기 주부들 보아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 먹었나 봐요. 중년에 우리가 그렇게 젊은 팀들을 좀 사랑스러운 눈, 협조적인 말, 좋은 칭찬의 말을 우리 중년에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르신들은 공경하는 눈으로 봐주고. 남 얘기는 잘해요. 저는 제가 수행하는 걸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제가 보지 못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보려고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생활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행복감을 느끼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행복을 그렇게 해서 찾고 있습니다. 인연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할까요? 다시 한번 50대 중년에 제가 자문해 보고 있습니다. 또내 아이에게는 무엇이 행복한 거라고 가르쳐 주고 있나요? 50대들은 거의 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봐왔잖아요. 저만 아나요?
저만 알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것을 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겠죠. 그래요. 하여간 저는 오늘도 제 행복을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갖는답니다. 큐티클 정리할 때와 안할 때의 손은 틀려요. 우리가 손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때와 안할때 틀리듯이 인생 사도요. 이제는 50대 뭐 사고 뭐 이럴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리정돈을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을 이룰 나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빠의 역할, 아내의 역할, 또 엄마의 역할, 또잘 가정 꾸릴 수 있게끔 저도 누군가 예전에 이렇게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많이 책으로 배웠는데 하이 영훈님 책으로만 배웠고 실전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실전 해보니까요 이제 알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 네, 여러분들 가장 경제적인 게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행복지수는 돈에서 오진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것도 느껴요. 의식주가 안돼 있는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먹는 게뭐 다냐 정신적인 거 차별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일단 먹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먹는 게 해결이 안된 사람은 일단 먹는 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해결된 다음에 정신적인 영적인 걸 추구하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 저울에. 그러니까 중심 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축은요, 우리가 교육과 배움과 지혜예요. 지혜는요, 지식에서 나와요. 지식이 없으면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지에서는 결코 지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은 기초단이라는 거죠. 내 삶의 행복을 만드는 것도 지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 시야가 눈이 띄일 수가. 그러니까 우리 나이든 부모들이 왜 배우라고 하겠어요? 뭐 대학 가서 배우라는 그 코드가 아니에요. 대학 학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어르신들은 어디 학벌이 있어서 그 지혜가 나왔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생활에서 직접 몸으로 체득한 지혜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체득할 시간보다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게 지금 무진 많잖아. 이 미디어의 세계에서. 터치만 하면 지혜가 백과사전이 다 들어와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 내시나요? 낼 필요가 있어요. 젊은 친구들. 필요해요. 제가 왜 50대에 이 지혜를 어떻게 얻었겠어요? 20대부터,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끊임없이 배웠기 때문에 지식을 갖고 거기에서 지혜를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50대 인연 아주머니가 짜자잔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멘토를 해주고 싶어요, 젊은 친구들에게. 지식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이 50대 우리 중년, 노년층은요, 지혜가 있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우리가 젊은 층들에게요, 막 얘기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들의 그 여리여리한 크리스탈을 우리가 다루듯이 그들의 감정을 그렇게 다뤄주셔야 돼요. 제가 상처받아봐서 알거든요. 저도 모르고 우리 애들의 감정을 막 노쇠처럼 다뤘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깨졌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애들은요, 다 정상으로 왔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노쇠처럼 다루는 그 어른들 세계에서 아이들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분리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가정폭력에서. 오케이? 네. 가정을 이뤘다면요. 가정이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 만들어주셔야 돼요. 저도 못 만들어줬어요. 제 까르마 때문에. 그래서 제그 갑오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피는 물리고요. 저서는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제 잘못된 습관을 바꾸니까요. 이제 조금 철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평온해졌어요.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프레임과 틀이 저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대에서 끊으려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아무나 못해요. 네. 아,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케이. 아주머니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서 버벅대지 말고 저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드로 이런 2년 왕후 힐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분들 앤드 또 장애아를 둔 부모님들 앤드 또 부모로부터 소외된 아이들, 하이 영우님, 하이 기선님, 소외된 아이들, 10대들, 갈 데가 없고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엄마, 아빠들 때문에 속상해서 화풀이 할데 없어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10대들,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워요. 나라가 그걸 다 떠안아줄 수 있는 용량이 안 돼요. 왜 나라의 구성원들도 다 각자의 까르마,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정신 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2년 하지만 정신 차렸잖아요. 그러나 선하게 착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요. 다잘 돼요, 여러분들.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요. 선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끝까지 밀고 나가 봅시다, 우리. 그러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권선징악. 하늘은요, 선한 사람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도와준답니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시든, 신령님이든, 산신님이든. 아셨죠? 오케이. 2년 아주머니,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제 무지에 의해서, 저의 착함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미안하고, 하여튼 상대적인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색깔과 모양새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제 모양새 색깔이 이래요. 그러나 저도 나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저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죠? 정신 차리자고요. 진짜. 그리고 약자와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돼요. 전 원칙은 그래요. 약자, 어린아이, 그다음 노약자, 그다음 힘없는 사람들. 이런 보호해줘야 돼. 힘 있는 사람들이 나눠야죠. 오케이. 네, 저 이제 네일아트 하고 이제 준비해서 또 2시에 이제 아이들 이랑 또 행복한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 상처 속에 우리는 아픔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하이, 댕님. 그러나 나쁘게는 살지 말자고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키면서 신호 위반은 안 하지만 속도 위반은 제가 좀 때로는 해요. 좀 찔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네 노력하자고요. 어느새 노력하면 오늘은 어제보다는 오늘 나아졌고 내일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다면 전 믿어요. 바이바이. 인연 아주머니 너무 추워가지고 패션이 좀 그래요. 그러나 뭐 지금 세수도 안 했어요. 뭐다 이렇지 않나요? 다 가면 그죠? 그래요. 아, 우리 힘냅시다. 짜요. 나무함이 탑을 간센보살. 네. 어쨌든 자신 있는 신에게 일단 요청하시고요. 저도 좀 신에게 일단 좀 도와달라고 하고요. 네. 또 스스로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일단 건강은 잃지 맙시다.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 아끼려다가 건강을 해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아셨죠? 네. 국민건강보험에서 요번에 검진하러 나왔어요. 저도 예약 잡아놨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자고요. 바쁘더라도. 이제 우리 그런 거 챙겨야 돼요. 우리나라 선진국. 우리 수준도 선진국의 시민이에요. 아무리 뭐, 그래도요. 우리나라 진짜 고퀄리티 하고요. 진짜 선진국 맞아요. 영국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네. 중국도 문제 많고요. 미국도 문제 많아요. 다 들어가 보면요. 나라마다 다 문제 있어요. 그들만 잘, 그들은 그만큼의 힘들은 그 과거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 길어 얼마 안 돼요. 현대화를 일으킨 역사는 우리 100년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 정도면요. 짱이에요.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스스로가 프라이드를 갖자라고요. 네. 바이바이. 인연아 주머니의 네,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 방은요. 유튜브 가셔서 인연아 흘리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살짝입니다. 제발 좀 주세요, 사장님. 이거 돈좀 벌어서요.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 쓸수 있게끔 좀 밀어주세요. 오케이. 바이바이. 진짜예요. 저 나눠 쓸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기성님의 그런 표현 하지 마. 지금, 진짜 나눌까? 이런. 냉님도 그 생각했죠? 저 진짜 나눠요. 영우님. 저도 나눌 거예요. 냉님 땡큐, 기성님 땡큐, 영호님 땡큐, 박호님 땡큐. 지금 아프리카 TV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해서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이 든 아주머니가 그 젊은이 방송에 가서 뭐 없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뭐 강의하는 건 하겠는데 막 이렇게는 뭐 센세이션하게는 못해서. 네. 이제 또 슬픈 것도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파격적이지 못해요. 바이바이.